오빠 구독은요? 스물아 안녕. 호두오빠 안녕하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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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른 데서 사면 안 보이니까. 애기 안녕. 춤추는 대인님 안녕하세요. 민호님 반갑습니다. 어우 추워. 날씨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. 셀카 한번 꺼내야겠다. 생자야 왜? 무슨 일이야? 얼굴이 좀 부었죠? 이게 부은 게 잘 안 가라앉아. 와! 리다야! 셀카봉이 어디 갔지? 대인님 안녕하세요. 다 왔어. 잠깐만요. 아, 낮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에요. 집에 오려면 여기를 거쳐가야 돼서. 뭔 말인지 알죠? 뭐 좀 먹을까 하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밥도 안 먹었거든요. 속이 너무 안 좋아서. 속이 안 좋아. 아,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방금 지하철에서 졸았거든요? 근데 이게 지하철이 급행이라서 막 두 개, 세 개씩을 한 번에 가잖아요. 근데 졸아가지고 다섯 정거장 더 갔어. 졸아가지고 다섯 정거장이나 더 갔어요. 소화제 먹었어. 아, 약은 먹었어. 아까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약은 먹고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죽 같은 거 먹을까? 아, 어떡하지? 와, 빈오빠 안녕하세요. 내 얼굴 지범미. 바람이 너무 불어. 본죽 알아봐야겠다. 죽 먹는 게 낫겠죠? 아, 바람 소리 들려요? 이게 바람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건데? 이상하다. 본죽 어디 있지? 잠깐만. 일단 본죽 검색해 볼게요. 벤츠 없나? 아, 금요일에 비 온대요. 많이 시끄러워요. 이게 왜 윈드 스크린이 작동을 안 하나? 자,
곤충 검색해주세요. 로봇들아. 여의도역 곤충. 나 핸드폰이 어디 갔니? 잠깐만요, 핸드폰을 못 찾겠어. 어머, 내 핸드폰 어디 갔어? 핸드폰 잃어버렸나? 여깄다, 찾았다. 짠, 찾았습니다. 저 다크서클 되게 심. 죄송해요. 이게 끊겼어요. 죄송해요. 이게 끊어졌어요. 전화가 와가지고. 뭔 말인지 알죠? 죄송합니다.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습니다. 미안합니다. 전화가 왔어? 또. 딱딱, 피아노님, 셀리 영맨님 안녕하세요. 전화 와가지고 끊어졌어. 죄송해요. 자, A번, B번 두 가지가 있네요. 본쪽이 다 되게 멀어. 아우, 어떡하지. 국회의사당으로 가야겠다. 본쪽을 찾아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여의도에서 지금 저는 본쪽을 찾고 있습니다. 왜냐고요? 본죽 쿠폰이 있기 때문에. 본죽 쿠폰이 있어서 또 여의도. 본죽 아닌가? 다른 건가? 피부 관리 안 해요. 지금 화장했어요. 본죽이다. 자, 여의도 본죽으로 빨리빨리. KBS까지 가야 돼요. 국회의사당역 근처죠. 국회의사당역 좀 멀거든요. 어머, 어디야? 3번 출구가 왜 어디야? 국회의사당. 1km. 1km나 걸어야 한다. 여기 IFC 있는 본축 없나? IFC 몰. 여의도 공원 구경하고 가요. 알겠습니다. 20분이나 걸리나? 한 10분 걸리지 않을까요? 1km면은 10분 정도? 잠깐만. 바람 많이 불죠? 이렇게 막아야 되나? 저 얼굴이 많이 부었죠? 못 잤어. 4시간 잤나? 항상 4시간 자는 날에는 꼭 야외 방송을 켜게 되는 것 같아요. 바람 소리 많죠?
이거 찾는데 왜 바람 소리가 들리지? 어? 누나님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여의도, 여의도입니다. 아, 비싼 거 아니면 새거 없어요? 새건 아니거든? 너는 이게 새 걸로 보이네? 얼굴 표정 예쁘게 나와요. 약간 모나리자 같이 나오는데? 마이크 카메라 가리고 해보세요, 이렇게. 시끄럽다 그래서 소리 껐어요. 바람 소리 시끄럽다 가지고 소리 컸네요. 어머, 여기 여학교가 있나 봐. 여학교가 있나요? 채팅창이 안 보여. 프랭크님 안녕하세요. 신기해서. 윤길동님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여학교 있어요? 여의도여고인가? 영등포여고인가? 나 지금 맞게 가는 거야? 날씨 좋죠? 날씨 좋아. 아, 공원 가로질러 가면 있습니까? 라밀대가 여의도 지리를 잘 알고 있네요. 바람만 안 불면 딱 좋은데, 근데 내일은 비 온다면서요. 눈부셔. 아, 내 미모가 눈부셔. 맞아, 아니야. 저 매너 채팅하세요. 스포일러 안 됩니다. 극혐, 극혐. 여기 이제 아이콘, 이모티콘 나오네. 원래 이모티콘 잘 안 나왔었는데. 날씨 진짜 좋아. 맞죠? 지금 너무 눈 부셔서 채팅창이 하나도 안 보여요. 바람 때문에 너무 못생기게 나온다. 어디지? 여기야? 가로질러 가랬지? 그늘로 가야겠어. 선크림 더 발라야 되는데.
엄마. 자전거 커플이 있네요. 아, 저 앞에 국회의사당이다. 저쪽에 있죠, 아까. 그늘이 없고 다 땡볕이야. 그냥 길이나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연예인 봤으면 좋겠다. 오늘 촬영 안 왔나? 와, 여기 비행기도 있어. 무슨 그건가? 공군 그거. 그 뭐지? 공군 군대에서 쓰는. 어, 눈들차. 어, 진짜 너무 못생기게 나오잖아. 가장 예쁘시네요. 고맙습니다. 됐다. 원래 모습을 되찾았어요. 원래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. 와,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. 자전거 빌릴까? 자전거 타면 삼각대 이거 고정 못 하잖아. 자전거 나 안 타본 지 오래됐는데. 길이 아니었어. 길이 어디야? 본죽 어디였지? 저쪽인가? 국회의사당 바라보고 왼쪽이죠, 본죽. 국회의사당 바라보고 왼쪽. 자. 너무 예쁘다. 제키 고지영님, 안녕하세요. 아, 물어보라고요? 아니야. 창피해요. 와, 강아지다. 강아지도 막 촬영하면 안 되죠. 강아지 촬영하고 싶은데. 소심하게 몰래카메라로 찍었어요. 소심해서 몰래카메라로 몰래 찍었어요. 머리 다 엉켰어. 어떡해. 판이는 진짜 착한 사람이네. 몰카도 찍고. 지금 저 비꼬는 거 맞죠? KBS가 어디지? KBS 여기 아니야? 아, 여기다. 더샵 여기 있대. 여러분 본죽 다 왔습니다. 거의. 이 건물에 있다는 거야. 자, 요 건물 중에 본죽이 있습니다. 과연 내 배를, 내 속을 편안하게 해줄 그런 본죽 찾아보도록 할게요. 아, 맛있는데 많긴 한데 속이 별로 안 좋아서. 뭔 말인지 알자. 한 바퀴 삥 돌면 나오겠네. 뭐 여기 뭔가 맛있어 보이는 데 많아. 구이구이 뭐. 치킨 앤 비어. 저 여의도에 밥 먹으러 왔어요.
학생이신가요? 여러분 들었죠? 학생이시면요. 뭐 이거 아파트인가 봐.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보네. 럭셔리하다. 안녕하세요. 앵두 입술님 반갑습니다. 왠지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데? 우리 지리고님께서 32살처럼 보인다면서. 지리고. 헉! 아니 무슨 이 건물에 치킨집이 3개야. 아니 건물 하나에요 치킨집이요. 4개야? 3개야? 아, 저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여기 여의도. 뭐야 이 차는. 한 바퀴 돌아야겠다 진짜. 치킨집이 3개나 돼요. 저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. 힘내요. 세상에 반은 여자, 세상에 반은 남자. 여자친구한테 차였으니까 남자친구 사귀어보는 게 어때요? 와, 이게 뭐야? 커피소녀 가수 아니야? 좋은 커피, 그리고 수제 케이크. 찾았다, 본주. 나 쌀국수도 먹고 싶다. 베트남 쌀국수. 아니, 무슨 구이구이 이 집은 이 같은 건물에 1호점, 2호점이 있다.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고, 충북밥도 먹고 싶고. 자. 죽집에 사람이 없네. 나밖에 없네.